Salam alone. Hi, I'm Korean magician Jay Ho. 우선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인도네시아의 한국 문화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으로 맛은 공연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 마술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카드나 동전 같은 이 작은 도구들로 여러분들과 가까이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것이 클로즈업 종류의 마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대에서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는 스테이지라는 종류의 마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미녀 조수를 데리고 나와서 공중부양을 시키거나 자르거나 절단하는 그런 일루전이라는 종류의 마술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이 마술 공연에서는 세 가지 종류를 작게나마 다 선사히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연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마술사로서 이런 말을 하기에는 조금 자괴감이 들지만, 마술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마술사가 무대에서 비둘기를 나타나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와 비둘기다! 라고 반응하지 않아요. 어디에 숨겼지? 옷 안에 숨겼었나? 이렇게 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우리는 마술이 거짓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21세기 이 최첨단에 달리는 이 시대에 마술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마술사를 보고 우와 비둘기다, 저 사람 마법사인가 봐 라고 반응하는 사람은 존재할까요? 저는 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술사로서 여러 공연을 다녀본 결과 저를 정말 마법사처럼 대해주고 정말 마법을 본 듯이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동화를 쓴 작가 생텍슈페리는 말했습니다. 모든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들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하는 이 공연에서 여러분들은 지난날 모두 어린 아이였었다는 사실을 제가 기억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랑 같이 맛으로 할 겁니다. 아, 담배 아니고요. 카드예요, 카드. 네, 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 카드의 전체를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이 에이스를 사용할 거예요. 그것도 에이스 한 장이 아니라 네 장으로 진행할 겁니다. 아, 근데 카드 네 장 말고도 필요한 물건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자, 이 카드랑 그리고 동전이랑 같이 진행하는 마술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카드를 가지고 동전에 신호를 줄 거예요. 그러면 동전이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시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화면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추리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동전이 어디 있지? 카드 밑에 있나? 손에 있나? 여러분들은 어디에 동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카드 밑에 동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카드 밑에 이렇게 동전이 다 있다는 거죠. 네 개, 동전 네 개랑 그리고 카드 하나, 둘, 셋, 네 장으로 진행하는 마술입니다. 여러분 이제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전 위에 카드를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내려놓을 거예요. 이 마술 이름이 매트리스라는 마술인데 네 장이었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카드 네 장이 아니라 세 장으로도 마술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다시 진행할게요. 카드를 한 장씩 한 장씩 내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괜찮아요. 이게 두 장으로도 뭐 마술을 진행할 수는 있으니까요. 뭐. 자, 이제부터 카드 이러면 안 되긴 한데 일단 한 장만 동전으로만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카드 대신에 제 손으로 동전을 덮을 거예요. 이렇게 동전을 덮는 이유는 동전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되면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덮으면 이렇게 빨리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를 도와주실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마술을 진행을 할 건데 카드로 마술을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여기 계신 관객분께서 화면에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카드를 앙코라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건데 원하실 때 스톱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스톱. 더 가셔도 상관없어요. 좀만 더 가시겠어요? 네. 스톱. 괜찮으시겠어요? 그대로 가져가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화면에도 보여주시고요. 그 위치에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신 카드는 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마술사의 신호만 있으면 본인이 선택했던 카드를 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신호를 주기만 하면 파란색 카드 중에서 단 한 장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본인이 선택하셨던 카드 뭐였죠? 큐 하트. 빨간색 카드 역시 오 큐 하트.
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 원하실 때 스톱 해주시면 돼요. 네. 스톱. 괜찮으세요? 네. 그대로 까먹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신어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색깔 하나가. 그래서 색깔 하나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카드 중에서 단 한 장만 빨간색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네, 된 거예요. 지금 테이블에 빨간색 카드가 몇 장 있죠? 한 장. 그렇죠, 한 장 있죠. 그대로 들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우리 두 번째로 선택하신 카드. 오. 이번에 카드로 하는 마술 말고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자, 지금 잘 보이시겠지만 여기 컵에는 동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동전 하나, 둘, 셋, 넷, 이 동전 네 개랑 그리고 컵을 여기서 마술을 진행할 거예요. 일단 동전에 실어주고 하면. 동전이 컵에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제 손을 펴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그러니까 제 손에 있는 동전이 컵 안으로 이동했다는 말이에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제 손에 동전이 있습니다. 몇 개죠? 세 개. 그렇죠, 세 개가 있죠. 그리고 컵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그렇죠, 하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신호를 주기만 하면 이렇게 동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보통 이렇게 계속 마술을 보여주다 보면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거 그냥 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저희 같은 마술사에게 많이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마술사는 보통 마술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죠. 하지만 저는 이 마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마술은 제 손에 있는 동전이 컵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전을 쥐고 신호를 주면 동전 하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 투명해진 동전을 던져서 컵으로 받는 원리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하셨다고요? 마술사 아니시죠? 네. 딱히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컵에도 동전 두 개, 제 손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신호를 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동전 하나가 보이지 않게 투명하게 바뀐다고 했습니다. 투명해진 동전을 던져서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렇게 컵에 동전 세 개가 나타나게 되고 제 손에 이렇게 동전 하나만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 동전 하나 제 손에 그리고 컵에 동전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신호를 주면은 어떻게 된다 했죠? 투명. 그렇죠, 보이지 않게 이렇게 투명하게 바뀐다고 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동전을 던져서 받게 되면 네, 이렇게 동전이 이동하는 마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근데 사실 동전을 가지고 마술을 진행하다 보면 동전 저 여러 가지 중에서
좀 속임수가 있거나 좀 트릭이 있는 도구 같은 걸 사용하는 게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이 동작 하나를 가지고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마술을 보여주기 때문에 속임수나 트릭점을 만약 쓴다면 걸릴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전을 가지고 마술을 할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마술을 할 건데 동전을 문질러 줄 거예요. 이렇게 문질러 주기만 하면 보이지 않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라진 동전은 제 몸쪽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라지고 나타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전이 이렇게 옷이나 다른 물건에서 이렇게 통과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동전을 주머니에 넣어도 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동전을 이렇게 던져도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졌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술을 무대에서 하다 보면 동전이 작아서 보이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전을 크게 만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마술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주신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설명드린 일루전이라는 종류의 마술을 해볼 겁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일루전은 미녀 조수를 데리고 나가서 공중부양을 시키거나 절단하거나 자르는 그런 대형 마술을 뜻합니다. 하지만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 미녀들에게 연락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연락하기도 무섭고 만나기도 조금 무섭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녀를 자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몸을 자르면은 어떨까? 좋아하는 음식이어도 365일 그것만 먹으면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저만 계속 마술을 보여주다 보면 여러분들도 질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게스트 마술사 임정열. 살롱살롱 게스트를 맡은 마술사 임정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마술은 여기 있는 컵 두 개와 그리고 공 두 개, 마지막 마술에서 빠질 수 없는 바로 이 마법의 지팡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펜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팡이입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마술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선 공 하나가 제 손에 잘 쥐어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이 마법의 지팡이로 신호를 주기만 하면 공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지팡이를 관통시켜주기만 하면 두 번째 공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진 공은 컵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컵 하나에 공 하나, 컵 하나에 공 하나. 이번엔 좀 더 다르게 진행을 해볼 건데, 각각의 컵을 1번 컵, 2번 컵이라고 할게요. 여기 앞에 계신 스태프분께서 컵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겠어요? 네, 2번 컵 외쳤습니다. 그러면 2번 컵 안에 있는 공을 그대로 1번 컵 안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러면 이동이 끝났습니다. 정말로 보게 되면 2번 컵 안에 공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진 공은 1번 컵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이번에 좀 더 어렵게 보여드릴게요. 바로 컵 안에 공을 꺼내서 그대로 제 주머니에 집어넣도록 할게요. 반대쪽 공도 그대로 꺼내서 제 주머니에 진짜로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어버의 지팡이로 컵 쳐주기만 하면 컵 안에서 공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공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한번 쳐주기만 하면 컵 안에서 이렇게 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 공을 반대쪽 컵 위로 가져와서 팍 하면 컵 아래로 관통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주머니에 넣고 다시 한번 컵을 쳐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렇죠. 컵 안에서 공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이 공을 반대쪽 주머니에 넣고 컵을 두 번 쳐주기만 하면 컵 안에서 이번에 공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컵 두 개와 공 두 개로 하는 맛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여드리고 나면 항상 공이 작으니까 어떻게든 숨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어렵게 컵 안에 좀 더 큰 커다란 공들을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술을 보여드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다 같이 시청하고 계시다면 대표로 한 분만 화면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저처럼 이렇게 검지 손가락 하나를 치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 그 검지를 갖다 대주세요. 이 행동이 이 마술의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겁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 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이 카드들 중 하나를 선택하실 건데, 지금 선택하지 마세요. 저는 물론이고 선택하시는 본인들도 모르는 되게 랜덤한 카드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숫자 5부터 15 사이에 숫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치켜 세웠던 검지를 사용할 겁니다. 그 검지를 출발 지점, 이 출발 지점 이전에 그대로 대어주세요. 화면에 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선택하신 그 숫자만큼 이동할 거예요. 만약에 7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1, 2, 3, 4, 5, 6, 7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출발하세요. 1, 2, 3, 4, 도착하셨나요? 화면에 손을 떼지 말고 가만히 계셔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움직인 그 숫자만큼 반대로 이동할 겁니다. 만약 여기에 손가락이 멈추셨다 하면 반대로 1, 2, 3, 4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반대로 이동해주세요. 출발합니다.
도착하셨나요?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멈추신 카드 위치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중에는 고른 카드가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방향 상관없습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으니까 지금 계신 그 위치에서 네 칸만 더 움직일게요. 출발합니다. 도착하셨나요? 좋습니다. 제 느낌으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카드는 이 중에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맞추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카드는 4 스페이드입니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문화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픈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마술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그 메시지는요, 바이러스를 다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메시지였습니다. Stay strong, stay safe, together, and Indonesia.
저는 마술사입니다. 워낙에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이렇게 무대 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대에 설 기회조차도 없고 공연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잘 정도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만 받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걸 조금 해소시키려고 여가 생활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카페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술 마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분 전환할 겸 그냥 여행이나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여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나라를 가면 뭐 입국 제한이나 약간 2주 동안 자가 무슨 격리를 한다거나 약간 이런 말이 돌아서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 갈 생각은 꿈도 못 꿨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저는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왜냐면 마술사로서 이제 더 이상 공연도 서지 못하려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영화를 이제 보지 못하고 혼자 술을 마시러 나가지도 못하려나? 라는 이런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이렇게요. 하지만 저희가 다 같이 힘을 내고 지킬 것만 지키고 지낸다면 언젠가는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시국도 다 이겨내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이 풍선처럼.